산업부는 전력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 일부를 일반인들이 쉽게 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의 인체 치수와 형상을 측정하는 사이즈 코리아 사업이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분야로 확대 적용됩니다. 창의적인 로봇 인재 양성을 위한 로봇 창의 교육 사업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올해 5,400여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로봇 체험 교육을 제공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주 사용하는 전력용어 90개를 선정해 일반인이 쉽게 쓰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했습니다. 전력용어 표준화는 일본식 한자나 어려운 줄임말을 쉬운 용어로 순화하고 외래어를 한글화한 것과 혼용 중인 용어는 대표 용어로 통일화시켰습니다. 산업부는 표준 용어를 행정기관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전력 관련 회사와 기관에서도 사용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올해 중으로 100여 개 용어를 추가로 발굴해 이를 표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인의 인체 치수와 형상을 측정해온 사이즈 코리아 사업이 올해부터는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분야로 확대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이즈 코리아 사업을 통해 제품별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인체 정보를 측정하고 이를 관련 업계에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단순히 인체 정보만 제공하던 것에서 벗어나 산업계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와 함께 인체 정보를 제품 디자인에 적용하는 방법을 업계에 보급하고 전문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로봇 창의 교육 사업 발대식이 지난 21일 오후 대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열렸습니다. 로봇 창의 교육 사업은 창의적 인재 육성을 통해 로봇 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할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 로봇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회적 배려계층과 농어촌 지역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난 2013년부터 진행돼 왔고 올해는 약 5,4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높은 호응을 얻으며 안착했고 이에 대한 공로로 우수 지도교사에 대한 포상도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하는 과정이 좀 어렵긴 한데요. 학생들이 직접 이렇게 만들고 어떤 이제 감성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반응은 이제 무척 좋고요.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는 거의 90% 이상 다음 이제 해에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역 아동센터 중앙지원단과 MOU를 체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와 연계해 로봇 창의 교육을 담당하는 지도교사들의 역량 강화 연수도 실시합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로봇을 접하기 힘든 아동복지시설의 이제 어린이들이라든지 또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제 로봇을 활용한 어떤 교육을 실시해서 어린이들이 좀 로봇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또 이 로봇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어떤 그 상상력, 창의력도 키우고. 로봇 강국의 미래가 어린 꿈나무들에 대한 로봇 교육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강신일입니다.